이승연 남편 김문철 재혼과 이혼 이유는? 집, 자산과 남편의 일을 공개. 이승연 결혼 생활에 대한 악성 루머 찌라시도 많았습니다. 2013년 이승연이 프로포폴 사건으로 떠들썩해지자 남편과 이혼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둘은 굳건히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며 결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승연 강호동 루머는 둘이 잠깐 만났다는 소문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이승연 남편 김문철 재혼? 찌라시입니다. 이승연 남편 김문철 직업 비하인드 스토리. 2007년 이승연과 결혼한 김문철은 재미교포 미국 시민권자로 전해졌습니다. 이승연 김문철 부부의 첫 만남은 한 모임에 참석하면서부터인데 처음에는 서로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인연이 되려니 서로 연락이 닿고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고 결혼까지 골인하게 됩니다. 특히 이승연의 남편인 김문철 씨 직업이 조금 독특한데 레스토랑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한 가지가 아닙니다. 패션을 전공한 패션 사업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국내에서 이탈리아 퓨전 레스토랑의 경영자를 겸하고 있으니 직업이 두 가지인 셈이죠. 참고로 이승연, 나이 1968년 8월 18일 생으로 올해 딱 50세가 됐는데 이승연 남편 나이 2세 연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에 나오기 전까지 결혼 생활은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어땠는지도 한번 살펴보죠. 결혼식 때도 언론에 신랑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을 정도였었는데요. 그녀는 저만으로도 말이 많은데 가족, 신랑, 아이만큼은 공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잘 살면 되는 거지 연예인이라고 잘 사는 모습을 꼭 보여줘야 할 필요는 없죠. 인터뷰 도중에 그녀를 보러 온 남편 김문철 씨가 오기도 했었는데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잘생긴 외모에 스타일리시한 모습이 마치 모델 같고 깔끔하게 잘 묶은 꽁지 머리가 특히 잘 어울렸다는 후문입니다. 마인드도 훌륭한 것 같더군요. 그녀는 남편이 미국에서 자라 라이프 스타일이 미국식이에요. 빨래나 설거지 같은 가사 일도 스스로 잘 해요. 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승연, 남편 재혼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아무래도 늦은 나이에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일부에서 한번 갔다 온 것은 아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듯 한데요와 무래도 방송에까지 나왔으니 더욱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재혼을 한 것이 아니며 초혼이라고 하니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최근 녹화에서 9살 딸을 키우고 있는 이승연은 내가 힘든 시기에 딸 아람이가 3살이었다. 그때 많이 울어서 쉰 목소리로 엄마 힘내 그러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에서 머리 위로 엄청난 것들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 이후로 더욱 딸 아람이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노력한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이승연의 남편 김문철은 아내가 노산이고 늦깎이 엄마다 보니 노력을 정말 많이 한다. 출산, 육아 관련 서적만 해도 40권 넘게 읽으며 공부하더라. 출산 당시 26시간 넘게 진통을 했는데 소리 지르는 것이 태아한테 안 좋다며
악소리 한번 내지 않았다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우여곡절 힘든 시기도 많았지만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룬 모습을 보니 정말 보기가 좋은 것 같고 앞으로는 좋은 소식만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배우 이승연이 TV 조선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서 방송 최초로 지난 프로포폴 사건 당시의 솔직한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1992년 36회 미스 코리아미로 데뷔 국민적인 사랑을 받으며 단숨에 톱스타 반열에 올랐던 이승연은 1998년 운전면허 불법 취득 사건, 2002년 뺑소니 연루 사건, 일본 위안부 화보 사진 파문을 비롯해 프로포폴 사건까지 겪으며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이승연은 살면서 언제가 가장 힘들었냐는 질문에 최근 있었던 사건이 제일 힘들었다. 내 인생의 고비였다. 3년 전 프로포폴 사건을 언급하며 힘들었지만 심적으로 얻은 것도 많았다. 가족이 있어 굳건히 버틸 수 있었다. 며 가족에 대한 애틋함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47세로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승연은 먼 훗날 딸이 엄마는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욕먹어? 물어보면 많이 슬플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대중들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 그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고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07년 12월 결혼한 뒤 벌써 10년을 함께 살며 기댈 곳이 되어준 남편 김문철, 이승연 남편 김문철 씨는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지켜보는 게 더 힘들었다. 저는 아내를 존경한다. 부모님 다음으로 존경한다. 고 말해 이승연을 눈물짓게 했습니다. 이승연 남편은 현재 한 피아니스트의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찾은 이승연은 남편과 결혼 10년차에도 여전히 신혼부부 못지않은 애정을 자랑했습니다. 이승연 남편 김문철 2살 연하 재미교포 사업가입니다. 패션 사업과 국내에서 이탈리아 퓨전 레스토랑의 경영자입니다. 엄마가 뭐길래 방송을 통해 공개된 이승연, 아파트 집을 구경해보실까요? 엄마가 뭐길래 방송을 통해 공개된 이승연, 집은 주택가에 위치한 빌라로 보입니다. 50세 이승연 이제 9년차 접어들어가는 아람냥 엄마. 일명 맘 50살. 50살이 되고 보니 일상이 피곤하다고 하소연하네요. 모자라는데 좋은 엄마이고 싶다는 이승연. 완엄마 90살 돼서 못 움직이면 어떡해? 딸 아람냥 내가 해줄게. 어른스러운 딸 아람냥. 이승연 프로포폴 사건을 회상하며 딸 아람냥의 엄마 힘내라는 말에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수수하거나 단아한 이미보다는 세련된 화려한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 연예인. 이승연 아파트 안방 침실 침대 사진. 이승연 딸 아람이 방공개. 이승연은 셀프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듯합니다. 거실과 방 군데군데 시공된 단열 효과에 좋다는 화이트 폼블럭.
소파 스툴을 침대에 바짝 붙여 계단처럼 사용하나 봅니다. 알록달록한 이승연, 집 아파트 거실 옷걸이. 거실 주방이 일자로 통일된 개방된 구조와 별무늬 커튼이 걸린 안방 침실 입구. 엄마가 먹일래 이승연의 북유럽풍 거실. TV와 소파만 덩그러니 놓여진 뻔한 배치가 아니라 특이해 보입니다. 누워서 TV 감상이 가능한 소파베드 미국 국기 카페트 승마운동기구 안마 의자가 놓이는 거실. 아침 기상 후 물세안만 한다는 특별한 피부관리 팁을 가진 이승연 드레스룸입니다. 흡사 미국집처럼 보이는 개성 넘치는 이승연 집 아파트 주방 공간. 순식간에 준비하는 아침 식사를 통해 살림꾼다운 솜씨를 잠깐이나마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승연은 각각 입맛이 다른 가족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스파게티, 아람이는 김김치, 이승연은 달걀프라이 햄밑반찬. 이승연의 주방 싱크대와 밝은 칼라의 원목 식탁이 놓인 다이닝 공간입니다. 물건들을 조금 더 수납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가장 개인적인 공간인 집을 본인만의 개성으로 꾸몄다는 점에서 응원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연, 나이와 딸기마람, 그리고 이승연, 남편 김문철 직업과 이혼 재혼 루머 진실은 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이승연 또한 굴곡진 인생을 살았는데요. 현재는 남편과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승연에게는 과거의 잘못이 너무 무거운데요. 다시는 이런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